사실 저 아까 긴장 많이 했어요.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? 그럼요. 앞으로 혜림이 방해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. 강재욱도 설아 씨 내보내려고 혈안이 될 겁니다. 상관없어요. 한지섭 그리고 진혜림, 그 두 사람 가까이만 있을 수 있다면요. 강재욱 탈을 쓴 한지섭 사기극 끝을 내야죠. 해솔이는 괜찮겠어요? 우리 해솔을 위해서라도 더 추악한 아빠가 되는 건 막아야죠. 이누경 비서? 둘이 계획을 그렇게 짠 것 같아. 당신 정체 밝히겠다고 둘이 미쳐있는데 무슨 짓을 할지 몰라. 이제부터 당신은 빠져. 무슨 뜻이야? 완전 범죄 자신 없으면 역공당할 빌미 주지 말란 뜻이야. 유산 자작극 기사라한테 충분히 약점 잡힐 짓이었어. 당신 때문에 그 한심한 자작극 꾸몄다는 거 얘기했잖아. 잘 아니까 그만 나서라고. 주저앉히더라도 내가 해. 왜 돼? 한지섭으로 돌아가려는 당신, 내가 거짓 임신으로 붙잡은 거 후회하냐고.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야. 돌아갈 마음도 없지만 행여 돌아간다 해도 날 받아줄 곳 더 이상 없어. 불필요한 상상으로 감정 낭비하지 마. 아기는 곧 생길 거야. 내가 노력할게. 내가 실망한 건 임신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당신 거짓말이야. 날 속이는 일은 하지 마. 같은 편이라면.